네, 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지죠. 대선 후 3개월, 새 대통령 취임 후 3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야의 재격돌 채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사흘 뒤에 출마 선언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네, 맞습니다. 출마한 지 그러니까 결심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왜 원내대표로 박홍근을 선택했을지를 보면은, 네. 왜 안민석이가 소환되고 있을까 볼 텐데요. 네. 그 대선 이후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절망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의 폭거와 불의를 보면서 이제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착한 선비형의 후보보다는 추진력 있는 강단형의 박홍근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저는 소위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대정신은 경기도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경기도를 지켜야지 이재명 문재인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를 지켜야지 윤석열 정부의 폭구와 불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 팽배에 있고요. 그런데 현 시기에 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착한 선비보다는 강단 있고 돌파력 있는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대정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 기억 속에 안민석이가 이 시대정신을 발휘할 적임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뭐 일종의 뭐 운명이라고 보는데요. 이 운명을 피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요. 피한다면 비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를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강단 있는 지도자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경기도를 지킨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첫째, 이재명 지사가 해왔던 업적들을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네. 뭐냐 그러면은 약자를 위한 경기도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경기도 이제 이런 경기도의 그 성과를 누군가가 이제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의 오랜 친구인 안민석이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구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강단 있고 결기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이제 안민석. 제가 기억되는 안민석을 기억하는 국민들께서는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렸고 끝까지 추적한 이제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딱 그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소환되는 것은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의 오랜 친구인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이 오늘 그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원조 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의 멤버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분은 7인회가 아니죠. 아, 그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그 전 경기지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계통을 계속 이어받는 적임자는 안민석 의원 본인이다 이렇게 지금 자임하시는 겁니까? 그 나머지 분들도 뭐 나름대로 이재명 고문과 이런저런 인연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 뭐 일단 친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시대 정신이 문제인데요. 나머지 분들 다들 이제 훌륭한 분들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착한 선비형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이재명처럼 강단 있고 돌파력 있는 이재명형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는 이게 비상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비형 리더십은 현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용기 있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택시를 몰면서 저 경기도민들의 민심을 청취한 결과는요.
경기도민들은 지금 이 시기에 순한 토끼보다는 강한 호랑이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착한 선비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들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경기지사 출마설도 계속 돌던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도 뭐 착한 선비형이신데요. 이제 김동연 대표님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자들에 대해서 가능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우리 김종배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뭐 답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일단 김동연 대표께서는 서울이든 경기든 충북이든 네. 충북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주말 동안에 또 얼핏 들었는데요. 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음흠. 정치인의 결정장애 이건 국민들에게 해악이거든요. 아, 결정장애입니까? 네. 그리고 김동연 대표 경쟁력은 물안개처럼 보입니다. 경기도를 지키라는 시대 정신과 김동연 대표가 과연 맞을까. 네. 김동연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과 불의에 맞설 수 있을까. 음흠. 김동연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온몸으로 지키려 할까? 네. 김동연이란 분이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일까? 네. 이게 이제 경기도민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동연 대표는 역시 이제 착한 선비형으로 사실 운 좋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발탁되었지만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였던 좀 특이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물안개가 그치면 뭐 허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출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의원님 기준으로 볼 때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오죽 경기도지사 국힘 후보가 없었으면은 경기도와 단 1의 연구가 없는 대구 출신 유승민이란 분이 소환되고 있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일종의 오만의 정치다. 가령 저희가 대선에 이겼다고 해서 경기도와 아무런 연구가 없는 민주당 대선 경선 탈락자가 경기지사 출마한다 그러면 생뚱맞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도민을 우습게 하는 오만의 정치이지요. 상식적이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유승민이란 뿐만 아니라 원희룡 전 지사도 지금 그런 데고 있던데요. 예. 그냥 생뚱맞고 상식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 이재명 고문이 지방선거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밝히셨던 겁니까? 이재명 고문은 이제 대선에서 졌지만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선물은 백낙천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DJ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훌륭한 정치인을 우리가 정치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불쏘시개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장에 그 이재명을 조기 등판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학습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분은 대선 떨어지고서 당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대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여의도 경험이 없는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당권 도전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대권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권과 대권 사이에 2년 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종로 출마 정도 그런 정도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도 더 키우고 국민적인 기대에 요구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숙성되는 그러한 경로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8월에 당권 도전을 해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2년 후 총선에서 종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경험을 한 다음에 차기 대권에 또 도전하는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저의 생각이고요. 예. 네, 이재명 고문이 워낙 판단력이 뭐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판단하시겠지만은 제가 이재명 고문이라면은
그렇게 저는 로드맵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8월에 등판하는 거와 5월에 등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5월은 이제 그 지방선거의 조기 등판론인데요. 예. 저는 조기 등판론보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100의 종군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100의 종군하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지방선거에 기여해서 많은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좋은 지방선거 성과를 내는데 헌신하시도록 하는 것. 지원 유세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원 유세는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100의 종군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